주짓수의 나라 브라질에서 요즘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의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브라질 한 공립학교에서는 브라질에서는 처음으로 태권도를 방과 후 수업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거리를 떠돌던 청소년들에게 태권도 수업이 체력 연마는 물론이고 정신 교육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김수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위성도시 모지다스 크루제스. 한 공립학교에서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태권도를 방과 후 수업으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Aquecimento, que isso já é bom para mim, né? Para não ficar parada. E também é chute essas coisas, sabe? Porque daí vai alugar meu pé. É muito legal porque é uma arte marcial e a gente pode usar para se defender. Assim, para quando, por exemplo, alguém for roubar você, você pode usar essa arte. Essa arte marcial. 학교 측은 태권도 수업이 심신 단련뿐 아니라 하교 후 거리를 전전하며 자칫 방황하기 식상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등 교육적으로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Nós ficamos muito felizes, a comunidade está muito feliz com essa oportunidade. Eu acredito que o esporte é de extrema importância tirar essas crianças, né, do celular, da rua. Então, quanto mais nós pudermos incentivar o esporte, eu acho que isso é uma missão de todo educador. 브라질 전통 무예인 주짓수와 일본의 가라테에 비하면 태권도의 인지도는 여전히 매우 낮은 상황. 하지만 K-POP과 한식 등 한류 열풍이 불면서 태권도를 배우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 태권도 협회에 따르면 브라질 전역에 분포한 태권도장은 약 1,700여 곳, 수련 인구는 50만 명에 이릅니다. Eu estou praticando porque eu quero ser atleta, mas futuramente também quero ser professora e sabonete. Eu acho que o taekwondo melhora a postura e o comportamento, né? As crianças ficam mais disciplinadas. 브라질 한국문화원에서 운영 중인 태권도 강좌를 거쳐간 수련생 중에는 태권도 사범 등 지도자가 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명문 상파울로 대학에선 태권도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기적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태권도 강의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잘 배우고 승급 심사도 잘해서 성장이 된다면은 이 사업이 본보기가 돼서 아마 다른 시, 다른 주에서도 이제 이 모범 사례를 보고 아마 학교에 태권도를 많이 이제 교육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이런 지도자 육성을 더 열심히 해서 태권도가 더 보급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브라질 전역에서 태권도가 신체 단련은 물론 예절과 정신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태권도를 교육 현장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